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자산관리, 재테크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연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연금 또는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팅창,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산관리사 FLP 컨설팅 최문희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화상으로 오늘도 네. 연결했고 저는 네.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는 게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연금 부분은 아직 좀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오늘도 잘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저희 앞서서 그 청취자 퀴즈 내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를 한번 잘못 드렸더니 문자가 좀 평소보다 적게 옵니다. 문제랑 보기만 짧게 다시 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볼게요. 네. 최근에 이 등교 수업 대신에 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가 질문이었고요. 1번 원거리 수업, 2번 원격 조종, 3번 원격 수업이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계속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후 대비 방법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연금이다.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 연금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 노후 대비로 연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건가요? 네, 저희들은 뭐 연금 개별적인 상품도 이렇게 종류가 많지만, 좀 크게 좀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노후 연금이라기보다는 저는 노후 현금 흐름 대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현금 네, 흐름 대비. 그렇죠. 연금도 어차피 현금 흐름이 잘 흐를 수 있게끔 대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 대비를 위해서는 크게 우리가 5층 보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5층이요? 네. 5가지 보장 시스템입니다. 1층, 네. 2층, 3층, 4층, 5층.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네. 튼튼해야 되는 게 1층일 것 같은데 1층 뭔가요? 예, 가장 튼튼해야 되고 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적연금입니다. 예.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제 일반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통 국민연금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정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가입하는 직역연금이라고 했어요. 예.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처급결정 뭐 그런 연금들이 또 있습니다. 예. 어제 혹시 그 대선 후보 토론 보셨나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국민연금 관련한 얘기가 나왔다는 예, 거는 예. 들으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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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네, 그 네.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지금 만약에 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국민연금 네. 제대로 받을 수 있나 하는 걱정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1층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모 자체는 뭐 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연금 수령자들이 많아지고 예. 또 저희들이 저출산도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불입하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수령하는 사람 대비 납입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방식은 이런 뭐 기여금이나 적립하는 형태도 있지만 예. 또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적립금이 이제 고갈됐을 경우에는 세금의 형태로 이렇게 충당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규모는 금액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하고 나서 이후에 점점 계속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금액을 인상해주고 종신토록 지급하는 이 국민연금의 속성상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지 뭐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예. 이런 생각들은 조금 무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낸 것만큼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낸 것 수명에 따라서 낸 것 이상으로 받으실 수도 있죠. 예. 수명이 길면 이게 종신연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명이 길면 대부분의 분들은 평균 수명 이상 사시면 납입한 것 이상 아마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네. 개혁 움직임이 어쨌든 있는 것 같으니까 쉽진 않겠지만 이 상황도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네. 가장 1층, 가장 기본적이고 토대로 되는 거는 국민연금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주변에서도 이거를 뭐 납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은 대표님은 기본으로 깔고 가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뭐 웬만한 노후생활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연금 제도도 아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층, 3층도 필요해진 거죠. 그 필요성들이 더 증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적연금은 반드시 저는 깔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만은 다안될수 있으니까 뭐 2층, 3층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층은 뭐로 갈까요? 2층은 이제 기업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퇴직하시면 퇴직금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퇴직금 이전에 보통 일시금으로 다 써버리시고 이랬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아까 노후 현금으로 뭘 갖다 충분히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가 도입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2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뭐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지 연금으로 받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연금으로 받으면 혜택이 있나요? 그렇죠.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연금으로 받기를 이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퇴직금 제도를 연금으로 이렇게 도입한 거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세금 혜택이겠죠. 그래서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시면 그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퇴직소득세 중에서 연금, 퇴직급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서 작게는 30%에서 40%까지 원래 납부해야 될 퇴직소득세를 절세를 해주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연금 수령하시는 동안은 30% 절세를 해드리고,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은 40%, 즉, 원래 납부해야 될 퇴직소득세의 최종 60%만 납부하시면 되죠. 그 금액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투자를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부분적으로 이제 받아가시고요. 연금으로 받아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도록 하시면 되죠.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뭐 퇴직연금, 기업연금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층이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나는 1층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그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3층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개인연금의 두께가 3층의 높이, 두께가 조금 낮아도 되겠지만,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좀 취약하신 분들은 이 개인연금의 두께를 조금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연금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보험 같은 경우도 있지만요. 이제 제도로서 이제 저희들이 연금 저축 혹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IR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간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또 국가에서 연금을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세액 공제 납입하는 금액에 최고 뭐 세액공제 납입하는 불입하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 되는데요. 50세 이상이면 900만 원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세액공제 규모는 이제 13.2에서 16.5%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상세한 내용들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제 본인의 소득 기준하고 조금 맞춰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또 이렇게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4%의 저율의 연금소득세 세율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아가시지 말고 연금으로 받아가시면 세액공제 혜택도 충분히 누리시면서 그다음 나중에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연금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해주신 세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딱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뭐 가입을 한다라고 봤을 때 연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연금은 이제 그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투자 상품인 건가요, 그러면? 연금은 이제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신탁이 있고, 연금 보험이 있고, 연금 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공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변동이 되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대략 아마 2% 이제 전후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연금 저축도 이제 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나중에 수령하시게 되는 연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예, 예. 그럼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예. 실질 수익률은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아까 최고 16.5%로 환급을 받으시면 그 자체가 납입한 금액의 수익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 16.5%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겠죠. 예. 이미 어느 정도 가입을 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의 예. 수익률은 보장을 받고 가는 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펀드 중에서도 뭐 위험이 전혀 없는 예. 예, 단기 채권형 펀드 같은데 전혀 없다기보다는 위험이 아주 적은 예. 단기 채권형 펀드 같은데 가입하시면 뭐 수익률은 크게 기대하지 않더라도 자체 수익률이 않더라도 세액 공제 혜택만으로도 연금 전체 수익률은 예,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대신에 본인이 가입, 이제 네, 그 대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연말 정산 받은 그 세액 공제 금액을 그냥 써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예, 연금에 그쵸. 다시 저축을 하셔야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가입을 할때 그런 것들,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가입하는 사람이 선택을 할수 있는 건가요? 예,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개인연금까지가 이제 3층이었고, 4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4층은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전에는 이제 3층 보장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오히려 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필요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정말 연금으로 생각하기 힘든 이 부동산, 그중에서 이 주택을 연금으로 예, 또 요즘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죠. 아, 그래서 주택을 주택 담보로 연금을 받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보장 시스템은 저희들이 최근에는 주택연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예.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은 그 공시가격이죠. 이제는 시가에서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주택연금 가입자를 조금 늘리는 차원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은 이하 주택,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합산했어요. 예, 9억은 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예. 예,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뭐 평생 받는 건가요?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신형으로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확정해서도, 예,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요 부동산, 아, 주택연금을 알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이익 보고 파는 게그돈 차라리 노후에 활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문의도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택연금 이제 그 가입 당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가입하신다고 한다면 주택연금은 이제 가입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지급하거든요. 가입 당시다 기준이.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부부 종신형으로 해서 부부가 다 받으시고 사망을 하셨었을 경우에는 네. 주택 가격이 변동이 가입 당시보다 더 한참 추락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받아간 연금액이 그때 받은 그 부부가 다 마지막까지 받으시는 최종 수령자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예, 가격, 그때 당시의 연금액이 그때 당시의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더 많이 받아갔다 하더라도, 예. 연금액을 많이 받아갔다 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예, 더 이상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택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주택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이제 이 주택연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수령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종신형일 경우에는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매각을 하거든요. 네. 매각을 해서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차액분은 또 상속인에게 지급을 하죠. 뭐 자녀라던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받으셔서 운영을 잘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뭐 일시금으로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택연금의 또 가장 큰 장점은 그 집에 거주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매각을 하시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주택을 다시 사셔야 되잖아요. 예. 예, 저 그런 또 예, 생활상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으로 접촉받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혹시나 내가 여기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뭐 자녀 학습 문제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제 옮겨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되죠. 예. 아, 이전에 하던 거는 이제 취소 그 중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하고 갈아타는 방식으로 네네네. 이전을 해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5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5층. 예, 5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연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진짜 일입니다. 일. 일이요? 예. 아, 일하라고요? 일하셔야 됩니다. 일을 다섯 번째 보장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연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현금 흐름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금 흐름 대비 노후에 현금 흐름을 대비하게 한 5층 보장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수명이 이제 또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 정년 퇴직하시고 혹은 또 뭐 그보다 조금 명퇴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집에서 쉬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나가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몸을 간지러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건강하시니까,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소득이 이제 뭐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보장으로 이제 충분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네 가지 보장으로 얼마를 받는지, 예. 수령을 얼마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보장 자체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예.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자리를 통한 현금 흐름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막연하게 좀 찾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 대략 내가 일하던 직장 다닐 때 소득의 뭐 몇 퍼센트는 받아야 돼? 내지는 뭐 월 한 2,300은 받아야 돼. 그게 되게 막연하죠. 예. 이제 그러다 보면 퇴직하고 이제 직장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자리 찾기가. 네네. 막상. 네, 그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보장 금액을 예. 통해서 계산을 잘 하시고 나면 제가 만나본 상당수의 대부분의 또 직장 다니셨던 분들은 아주 크게 뭐 이렇게 낭패를 안 보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많은 소득을 찾는 일자리를 안 하셔도 돼요. 좀 쉬엄쉬엄 하면서도 네. 충분히 보장이 가능, 그 노후 생활이 가능한. 맞습니다. 막연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그냥 예, 받던 소득만큼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내 몸값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네.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보장 금액을 정확하게 좀 알고 일자리 찾으시면 하실 수 있는 일자리 폭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실 겁니다. 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 네 가지 그 보장 금액을 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네 가지 보장 금액은 뭐 가입한 각 공단이라든가 회사에 통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예. 파인이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파인입니다. 검색창에서 파인 한글로 치셔도 되고요. 영어로 FINE를 치시면 예. 그 사이트를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가입하신 공직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 통해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들 다 예, 한꺼번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노후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다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드리질 못하네요. 그 짧게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프리랜서들 예. 예. 이거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예, 프리랜서 분들도 저 소득이 있으시면 아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이라든가 IRP 예,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다른 직장 다니신 분들의 퇴직 연금 부분만큼 개인 연금 부분들의 비중을 좀 늘리시면 예. 똑같이 예, 3층 보장 제도로 예, 같이 효과를 갖다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FLP 컨설팅 최문희 대표였습니다.